그냥 이게 지금 시동을 걸어가지고 후진해서 여기에서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왔다. 우와 이거! 야. 야. 언어 선택 한국어. 사이코 플럭스 엔터테인먼트.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정말 방금 출시한 따끈따끈한 공포 포인트 앤 클릭 형식 게임 컨택트라는 게임입니다. 정말 정말 놀랍게도 픽셀 그래픽의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정말 놀랍죠? 이런 형식의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제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이때까지 방송 8년 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뭐지? 아빠한테 전화가 왔나봐. 뭐지? 아, 바에서 지금 술 마시는 꿈 꿨다가 왜 안 받아? 어, 됐다. 전화 소리에 지금 깬 거구나. 지금 아빠 전화 받고 밤중에 차 타고 어딜 가고 있어요. 아빠한테 가는 걸까요? 오, 깜짝이야. 어, 뭐야. 어이구. 봤어? 자동차 바로 앞에 괴물 나타나가지고 지금 사고가 나서 떨어졌어요.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슈퍼맨? 아빠가 다 사줄게. 아빠는 배트맨이거든. 슈퍼맨 따위 돈으로 사주지. 구라야, 미안. 여기가 어디지? 레프트 클릭, 좌클릭, 둘러보거나 상호작용. 와, 방향키가 나방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겼네요. 우클릭, 아이템을 사용 중일 때 둘러보기 인가봐요? 클릭, QT 액션이 게임 중간에 갑자기 등장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빨간어를 클릭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 오케이. 오. 아니, 이게 우리나라 게임이라고? 성량을 얻었다. 갑자기? 왼쪽으로 가기, 오른쪽으로 가기가 있네요? 안개가 너무 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이쪽으로는 못 갈 것 같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기. 오른쪽으로 가, 더 갈 수 있고. 막힌 문. 문은 나무 판자로 막혀있다. 창문은 무언가로 막혀있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는 커서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커서 잘 보이죠? 지금 커서도 보니까 벌레예요. 이게 지금 괴물이 벌레가 나오나봐요. 위쪽에 인터페이스 나오고 저장 1번으로 저장을 해주고 이게 불러오기. 이게 설정인 것 같은데 오디오 볼륨이 살짝 큰 듯하니까 조금만 줄이고 속도 개빠르게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게임 재개.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동 속도 짱 빨라졌어. 빠르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도. 휴대폰? 나누기? 분해가 있어? 휴대폰 사용을 어떻게 하지? 우클릭을 누르면 사용이 되네요? 집안에서 엄마의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 이거 우리 집이야? 작은 성냥이야.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건 어렵겠어. 나누기를 사용. 안 되네. 사포. 사포를 얻었다. 부서진 양초 조각. 창문은 무언가로 막혀있다. 자, 이제 사포를 얻었으니까 판자를 긁어냅시다. 한 30년 정도 긁으면 열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까비.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골라. 골라 골라. 맛있는 골라.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레인.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져 있다.
이 뭐야? 전선이 끊어져 있다. 몇 개의 전선만 있으면 강제로 시동을 걸 수도 있겠어. 전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뭐 전선을 할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가면 창문이다. 높아서 이쪽에선 창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게 지금 시동을 걸어가지고 후진해서 여기에서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왔다. 우와 이거! 뭐야? 아, 야, 이씨, 미친. 아, 빨간색 원 너무 빨리 뜨는데요? 사라졌다. 저건 도대체 뭐야? 아, 내가 지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내 이동 속도뿐만 아니라 액션도 개빨리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아닌가? 원래 이게 정상 속도야? 너무 빠른데? 바깥으로 나가기 말고. 망가져서 쓸모가 없을 거야. 망가진 삽. 이건 뭐야? 이 시체는 해리? No, 해리! 해리포터! 내가 언제 누나한테 돈 빌렸는데? 고작 이런 걸로. 그러고도 네가 친누나냐? 말 안 듣는 동생이었구나.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익스 팩터 배트로. 잠겨져 있어. 잠겨 있다고? 어떻게 불어? 콜라를 먹이면 부활하지 않을까? 까비. 다 둘러봤는데? 뭐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아이디어를 내봐요, 여러분. 부서진 양초, 사포, 성냥, 휴대폰.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 가지고는 뭐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밖으로 나가기가 있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기가 이거잖아. 나왔잖아, 지금 밖으로. 잘 나왔잖아. 아이템 캐리도 조합이 되죠. 근데 뭐랑 뭐를 조합해? 그렇게 사용할 수 없어. 휴대폰을 넣으면 전선이 나오지 않을까? 까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는데? 안 돼요? 분해 안 돼요? 사포로 삽을 갈아서 바늘을 만들자. 케미넷이 잠겨있으니까 자물쇠 사포로 갈아. 망가진 삽을 나눠보자고? 안 돼. 불쌍한 내 동생 해리. 누나가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엄마를 찾아야겠어. 해리 미안해. 이걸 빌려갈게. 아, 시체를 뒤져야 되는구나. 넥타이를 얻었다. 아니, 아까 과거 회상하고 다 뒤진 거 아니었어요? 넥타이. 넥타이? 아니, 뭐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네. 일단 저장. 오토 세이브. 성냥하고 사포? 이렇게? 아, 사포에다가 이렇게 성냥을 착 그은 거구나. 불이 붙은 성냥을 얻었어요. 불이 붙은 거를 넥타이랑 합쳐. 안 돼. 그럼 부서진 양초. 안 돼. 불을 왜 붙이냐고? 아, 양초를 문대요, 여기다가? 오이, 아니야. 뭐야. 안 되는데? 넥타이를 분해하자고? 넥타이 핀을 얻었다. 와, 되게 어렵네. 아, 난 이게 상상이 안 돼. 넥타이 핀. 그러면 이제 캐비넷을 이걸 열 수 있겠죠? 어, 좀 어렵다. 유추가 잘 안 되는데, 나는. 쇠질했대, 예. 가위. 예. 제일 유용한 거 세상에서. 쇠질했대. 어우, 무서워. 여긴 너무 어두워. 뭔가 방안을 밝힐 물건이 필요해. 그게 성냥이야? 좋은 생각이지만 성냥은 금방 꺼질 거야.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지금 너무 어두워서. 가위로 자르라고? 뭐를? 콜라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 뭐야? 플라스틱 병을 얻었어. 콜라가 분해가 되네? 플라스틱 병? 이걸 가지고 뭐해? 창문을 자르라고? 이게 잘리는 걸로 보여요? 잘리냐? 이게 사용도 안 돼. 창문은 뭐 상호작용 자체가 안 돼.
병에다가 양초를 집어넣으라고? 입구가 너무 작아. 먼저 잘라내야겠어.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야, 미쳤네, 게임. 가위로 양초를 잘게 자, 뭐야.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왜? Why? 병을 자르라고. 그래, 나 빡대가리야! 미안해! 주둥이를 자를 생각을 못하다니. 부서진 양초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 불 붙인 양초. 오케이. 이제 이거를 사용. 쓸모없는 년. 너까지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내 눈앞에서 꺼져. 가정이 별로 순탄치 않았나 보네. 창문 바깥으로 마당이 보여. 열어보자. 연장선을 얻었다. 연장선. 이것도 분해해봐야지. 일단 아이템 얻은 건 다 분해해봐. 일단 카펫을 들쳤더니 지하실 문이 나왔어요. 차자는 차자뿐이야. 쓸모있는 건 없어. 크레인 폭, 포크 선장 8을 얻었고. 전구, 전구, 전구를 분해. 전선. 일단 지하실은 나중에 가고. 아, 어차피 안 열릴 것 같은데? 열어만 볼까? 맨손으로 이걸 열 순 없을 것 같아. 아니, 네가 문 위에 있으니까 못 열지. 뭐지? 전선을 여기에 사용. 시동이 걸리고 이제 다른 준비를 하면 되겠어. 와이어가 끊어져 있다. 연장선을 장착 후 후크를 다른 곳에 크레인 혹을 거는 게 좋겠어. 정확하게 이걸 선택을 해야 되네. 왜 선택이, 아, 여기다 걸어야 되나? 이 크레인 혹은 너무 무거워. 어? 손에 안 걸려요. 아, 아, 그건가? 집 안에다가 선을 들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연결하는 것 같은데? 그죠? 선을 어떻게 하지? 선이 안 닿는 것 같은데? 그냥 줄을 던져! 위로! 왜 안 되지? 하래. 후진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다른 연장선이 있는 거 아니냐고? 좀 찾아보자. 창문 바깥으로 마당이 보여. 부셔. 어? 아, 좋아. 이제 이 트럭을 사용하면 되겠어. 아니, 근데 이거 잘못됐는데? 그 전에 크레인 훅을 먹고. 뭐야, 창문이 뚫려있지 않았어요? 아니, 봐봐. 야, 아니 구조가 이상하다니까? 이제 지하실로 가자. 엄마가 있을 거야. 아니 바깥으로 못 나가네? 야, 창문이 구조상 지금 우리 카메라 있는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까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 이 집이 반전이 돼 있어. 차라리 입구를 여기다 만들던가 그러면. 참 헷갈리게. 완전 이게 반대편인 줄 알았죠, 저는. 그리고 창문이 이미 뚫려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좀 복잡하죠? 내 딸, 나는 피해자야, 딸. 이 망할 인생의 피해자. 내 딸, 앞으로 딸이 다 잘해줄 거라 믿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우리 딸이 전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지? 와, 진짜. 우리 딸은 효녀잖아. 엄마? 엄마! 헐!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왜? 엄마, 왜? 머리가 날라갔, 어? 아빠.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네 옆에 대놓고 지금 괴물 있는데? 뭐야? 피했는데? 어, 뭐요? 아, 손으로! 하! 이러고 밀쳐! 아, 당황해서 목이 메이네.
뭐야 겁나 쎄 주인공. 땡? 뭐지? 아빠? 아! 뭐야 꼬리로 맞았.. 뭐야 이게. 저기 사고가 났는데? 에바야 일어나요! 이 사람 아직 숨쉬고 있어! 빨리 구급차 불러! 건택트. 설마 이러고 게임 끝난 거 아니죠? 게임 끝났어요? 진짜로 게임이 끝났다고? 이거 천 원인데? 자, 이거 정식 발매된 거 아냐? 이게 내용이 이게 다라고? 야, 분량 오반데? 아니, 뭐 떡밥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 이 게임에서. 이게 뭐야? 어, 찰져. 아니, 게임 가격이 천 원인 거면, 일단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야, 아니, 그, 뭐야, 두근두근 문예부를 예로 들 수밖에 없는 게, 그거, 그건 무료 게임이거든. 일단, 게임을 내놓으면, 내놓을 때,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뭐, 챕터 1, 이렇게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컨택트라는 제목 자체로 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액트 1, 막 이렇게 있었으면은, 아, 이게 다음 시리즈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일단 다른 시리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이거는 어씨 우리나라 게임이어서 엄청 기대했는데 이게 맞아? 자 일단 컨택트라는 게임이었고요. 스토리가 이게 후속작이 나오면 납득이 되는데 아니면은 좀 많이 욕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